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2015년 3, 4분기 국민소득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5년 3, 4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은 속보치에 비해 0.1%포인트 상향 수정되면서 전기 대비 1.3%, 전년 동기 대비 2.7% 성장하였습니다.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은 LCD 선박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휴대폰 등이 증가하여 0.1% 성장하였습니다.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5.6%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, 운수 및 보관,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늘어 1.0% 성장하였습니다. 다음 페이지입니다.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.2% 증가하였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5.0% 증가하였습니다.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늘어 1.8% 증가하였으며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.1% 증가하였습니다. 수출은 LCD 선박, 비거주자 국내 소비 등이 줄어 0.6% 감소하였고 수입은 석탄 및 석유 제품, 전기 및 전자기기, 운수 서비스 등이 늘어 1.1% 증가하였습니다. 다음 페이지입니다. 2015년 3, 4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1.7% 증가하였는데 이는 명목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. 실질 국민 총소득 성장률도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보다 높은 1.4%를 기록하였습니다.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2.6% 상승하였습니다. 총저축률은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 최종 소비 지출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.5%포인트 상승한 35.8%를 기록하였습니다. 국내 총투자율은 28.8%로 전기 대비 0.8%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3, 4분기 GDP 추계 결과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3, 4분기 중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.8%포인트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한 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2.0%포인트로 전분기에 비해 1.4%포인트 상승하면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. 성장 기여도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보면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전분기 마이너스 0.4%포인트에서 플러스 0.4%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하였습니다. 정부 부문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지출 확대 등으로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상승하고 투자 지출의 성장 기여도도 전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분기 0.7%포인트에서 0.9%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. GDP 디플레이터는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 디플레이터가 수출 디플레이터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2.6% 올라 금년 들어 3분기 연속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참고로 제조업 디플레이터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중간재 가격, 즉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교육 조건이 전기에 비해 다소 나빠졌으나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0.1% 감소에서 1.4%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 조선비즈 연선욱 기자인데요. 그 이번 3분기가 1.2에서 1.3으로 수정됐는데 4분기가 얼마가 나와야지 지금 하느니 전망한 성장률의 연간으로 봤을 때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그런 질문이 계속 반복돼서 계산을 했는데요. 4분기가 전기비 0.8% 성장하면 저희 성장률 전망이 달성 가능합니다. 저 머니투데이 염식 기자인데요. 그 속보치랑 비교해서 항목별 지출이 좀 차이가 있는데 민간 소비는 조금 1.1에서 1.2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는 좀 떨어지고 수출 수입도 좀 지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걸 보면은 좀
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설계되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분기 그 업종별 성장률에서 건설업이 지금 5.6해서 2009년 1분기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데 지금 이렇게 좀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단기 부양책 성과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이해되는데요. 하나는 리비전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는 성장을 평가하는 거에 관한 얘기인데요. 그 속보치 때는 2개월 실적과 또 한 달 정도의 마지막 달은 저희가 충분한 기초 자료를 그 좀 부족 그러니까 이 두 달에 비해서는 마지막 한 달은 기초 자료의 양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그 기초 자료를 더 추가되면서 속보치가 수정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 9월에 건설 기성액이나 또 소매 판매 기수 가계 동향 지수 이런 기초 통계들이 상향 수정된 것이 반영되면서 수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민간 소비가 올라가고 건설 투자 또 올라가면서 속보치가 잠정치로 되면서 0.1% 상향 수정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속보치에서 잠정치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시점이 바뀌면서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설비 투자가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속보치에서 잠정치는 같은 기간을 그냥 기초 통계가 달라 수정한 것이고 설비 투자가 전기비로 1.8%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설비 투자 1.8%는 견실한 증가라고 생각되고요. 성장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성장은 원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민간의 수요가 강할 때는 그에 따라서 그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민간의 수요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좀 또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경제는 작용하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.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 수출,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분에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속보치에 비해서요. 예.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. 예. 그다음에 이게 뭐 5년 만에 성장률, 분기 성장률이 제일 좋은데 이게 그냥 뭐 민간 소비 이 부분, 그러니까 2분기의 기저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건설 부동산 쪽 경기 부양의 힘입은 바가 큰지 좀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. 예, 수출 부분은 조금 전 그 수정 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. 그 수출 통계를 저희가 그 2개월치는 각 품목별까지 전부 봤지만 마지막 3개월은 품목별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3개월째 반영되면서 수정된 것이고요. 서비스 쪽에서도 나타났고 재화 수출 쪽에서도 그런 기초 통계가 바뀌면서 나타난 것입니다. 그리고 물론 그렇죠. 이 지금 그 1.2% 성장은 2사분기 그 낮은 0.3% 성장 이후의 기저 효과 부분이 작용한 것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항목별로 민간 소비나 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1% 민간 소비가 1.2%, 설비 투자 1.8% 이런 그런 숫자들은 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죄송한데 데이터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뭐 통계 반영하는 부분이 달라져서 그렇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두 배 이상 달라졌다는 게 어떤 숫자가 수출 증감률 데이터 말씀드리는 건데요.
아까 그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수출 부분이 총 수출이 지금 속보가 마이너스 0.2%에서 마이너스 0.6%로 바뀐 0.4% 정도 포인트 정도 바뀐.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네.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뭐 예, 종종 발생하는 그 항목이 굉장히 막 수백 가지 항목이고 서비스까지 이렇게 합산하는 과정에서 여기 0.2가 0.6으로 됐다고 이렇게 그걸 규모로 비교하면 두 배가 되는데 그 차이가 난 것은 0.4%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. 뭐 그 수출도 안 좋고 뭐 정부 견인, 그 건설업 견인 수출이 성장세인데요.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? 아니면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대부분 전문가들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4분기 아까 수치로 0.8%면 한국은행의 전망치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데 전문가들도 0.8%도 커 보인다라는 게 지난 속보치 발표 때 평가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뭐 건설이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 성장이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그냥 제가 계산해 보는 건데 실질 성장률하고 GDP 디플레이터를 합한 경상 성장률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게 5.27%더라고요. 2011년 1분기 6.94%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이런 어떤 경상 성장률로 봤을 때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저희가 이제 성장 실적과 관련해서는 발표드리지만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전망 부서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다음 질문은 경상 성장률, 명목 성장률은 뭐 잘 설명해 주셨듯이 실질 GDP 성장률하고 GDP 상승률이 그 같이 작용하면서 나타난 숫자로 이번 분기 5.3% 전년 동기 대비로 5.3% 성장했는데요. 그 GDP 디플레이터에 관해서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 일반적인 물가 지수 CPI나 PPI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는 이유는 GDP는 아시다시피 환율이나 임금 이런 모든 지표까지 다 반영되는 종합적인 물가 지수고 특히 그 수출 디플레이터가 수입 디플레이터가 수출 디플레이터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파는 수출제 가격이 싸졌지만 그거보다는 그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더 싸져서 기업들로서는 그 우리 유가 하락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주는 그 혜택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경상 명목 성장률이 좋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유가 하락의 혜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